본인이 지금 PBA 선수, TS 샴푸 프라닭의 선수단 거를 자부심을 느끼고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2세트는 여자 복식입니다. 언니들의 싸움이 이어지겠는데요. 용현지 이미래 선수 대 김세연 최혜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자, 이번 2세트에서 김세연 최혜미 선수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자, 힘이 실려요. 초구를 놓치게 되는 용현지 선수입니다. 자, 2세트를 휴원수 팀이 내주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경기로 전개될 것 같고. 네. 자, 1세트 못지않은 자, 정말 중요한 2세트예요. 자, 바깥 돌리기. 바깥 돌리기. 쓰리 쿠션으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김세현 선수가 첫 득점 올리면서 1대 0 앞서갑니다. 자, 회전을 살짝 억제하는 바깥 돌리겠는데, 자, 어느 정도 내공의 속도와 당점 모든 조합이 잘 이루어졌고, 자, 이번엔 정말 엄청난 키스가 방해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김세현 선수가 내공이 길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자 보시면은 회전을 조금 빼요. 그리고 마른 두께로, 그러나 두께에서 살짝 얇으면서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네. 아, 정말 아쉬운데요. 김현지 이미래조 이미래 선수가 득점 올리면서 1대1 동률을 이룹니다. 자, 지금 바깥 돌리기는 약간의 예술 구성인데, 자, 장단 한 번 더 휘어서 당쿠션을 더 맞고 나오는 내공인데, 자, 그만큼 상당 당점으로 12시 당점 충분히 내공의 스피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알면은 쉽고 모르면 어려운 배치였어요. 네. 이민혜 선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연속 득점. 포인트 만들어냅니다. 이민혜. 엄청납니다. 아, 이 남자 선수들의 표정이 아, 우리 미래 믿는다. 그렇죠.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 과제인데 뭐 그냥 편안하게 그냥 코너 보냅니다. 자, 키스가 있어요. 이 키스를 빼면은 살짝 느낌적으로 짧게 진행될 수 있는데, 자, 완벽한 컨트롤을 끝내줍니다. 네, 와. 키스 제재하고 5 쿠션으로 네. 정확하게 득점 올리면서 3대1입니다. 자, 이 비켓치기는 살짝 느슨하게 내공을 보내지 않을까 예상했지만은 그 함정을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이민혜 선수는. 자, 뭔가 지금 혼자 주문을 외워왔어요. 자, 시원하게 치자, 시원하게 치자. 자, 그런 느낌이에요. 횡단을 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시원하게 네. 내려옵니다. 횡단샷 성공으로 4대1. 계속해서 공격 이어갑니다. 이제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선수들이 이 공격할 때 본인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자, 마음속으로 뭔가 중얼중얼 한다는 거는 평소에 그런 연습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진짜 시원하게 치자 입모양 맞았어요? 대충 그렇게 봤습니다. 본인만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가지만 잘 지키자 그 느낌의 지금 주문인 것 같은데. 네. 자,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된다 그 느낌으로 또 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옆 돌리기. 자.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5대 하이런. 잘 치는 이미래 선수나 또 그거를 예측을 하고 있는 저나 저도 잘 친 것 같아요. 당구를 이런 거 보면은 네. 나와 있는 길이 있거든요. 용현재 선수도 정말 좋아합니다. 가끔 이 예측을 하다가 틀린 적이 한 번씩 있는데 네.
그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초이스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금도 빗겨치기인데 마른 두께로 가야 되지만은 또 얇게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얇게 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보편적인 초이스예요. 마른 두께로 밀어내고 편안하게 내고 빗겨치기까지. 가이런 6점. 기아로제 이민혜. 아, 기세가 무섭습니다. 제 기세는 좀 어떤가요? 괜찮죠? 아, 그렇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측한 게 다 맞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타박을 좀 안 하니까요. 네. 맞춰야 돼요. 못 맞히면 타박 당하니까. 자, 얇은 두께로 바깥 돌리기 되죠. 회전을 조금 빼야 돼요. 뺐어요. 뺐어요. 이적구 어서 오세요. 편안하게 어서 오세요. 찾아갑니다. 네. 하이런 7점. 오늘 이민혜 선수 당구 잘 된 날입니다. 너무 쉬워요. 예. 아, 엄지척을 동료 선수들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당히 얇은 두께, 그리고 내 당점을 살짝 줄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아, 지금 혹시나 잊고 계실 수도 있는데 유면지 선수가 너무 박수를 열심히 쳐주고 있어서 여자 복식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용인이 선수도 같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자, 들어가요. 자리로 들어가. 아, 축구 시험으로 맞으면서 이번에는 이혜 선수의 독주가 끝이 났습니다. 득점은 성공시키지 못하고, 자, 살짝 좁은 각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민혜 선수가 자리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엄청난 득점을 해낸 겁니다. 맞습니다. 긴 휴식 끝에 김세현, 최미 선수도 이제 시동을 걸려고 합니다. 네,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 부드럽게 가야 돼요. 자, 조금만 힘이 실리면 길어질 수 있는데. 자, 오우. 야, 좋습니다. 야. 최미 선수도 득점 만들어냅니다. 아, 최미 선수가 마음 단단히 먹은 것 같아요. 네, 눈빛이 무서워요. 네. 7점 정도는 나도 해낼 수 있다. 충분히 내가 최미란 선수란 거를 보여주겠다. 그 강렬한 의지에 지금 눈빛이 장착됐어요. 네? 자, 얇아야 돼요. 자, 키스 타이밍을 빼기 위해서는 얇게, 그렇죠, 내공이 먼저 돌아 나가야 됩니다. 네, 바깥 돌리기 대회전. 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분위기 좋아요. 맹렬한 눈빛으로 추격에 나서는 최미 선수입니다. 자, 얇게 출발된 대회전인데 문제는 지금 이적구 살짝 짧으면서 얇게 맞은 과정이 다음 또 원뱅크를 또 칠 수 있는 배치가 왔습니다. 네. 자, 문제는 내공이 빨리 나와야 돼요. 마른 두께로 가면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세를 한 세 번 정도 풀었다가 다시 잡습니다. 조금은 두꺼울 것 같은데요. 자, 뭐 괜찮아요. 자, 좋습니다. 밑에 밑에 했지만은 아, 순식간에 두 점 차. 절묘하게 또 저거를 또 이적구를 찾아가요. 자, 아, 당점을 살짝 상단으로 회전을 조금 억제를 시켰습니다. 네. 확률을 그만큼 올리겠다는 거예요. 용리한 선수네요. 지금은 뒤지고 있기 때문에 스코어를 큰 욕심 없이 이 배치만 성공시킨다는 그 자신감으로 계속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하이런 기록합니다. 하이런 기록하면서 어느덧 한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는 최미 선수입니다. 계속해서 공격. 자, 이제 조금 눈빛이 예성스러워졌어요. 그럼 그동안 어떤 눈빛이었어요? 이번 이닝 첫 득점할 때까지만 해도 완전 정말 매서운 눈빛이었거든요. 네. 득점을 좀 올리고 나서 조금 온순한 눈빛으로 살짝 풀렸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굶주려 있는 최미 선수입니다. 그렇죠. 만족하지 않아요. 배 많이 고프죠? 네. 7대 6. 아직도 1점 뒤지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점수는 단 3점. 자, 이번 공격이 성공된다면은
2세트를 끝낼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야, 이미릴 선수의 하이런이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시 또 최미 선수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치 만만치 않아요. 네? 자, 파란공 원메이커 되돌아오기 강력하게 한번 가도 괜찮은데 자, 1조건을 맞춰서 가는 거는 거의 확률이 떨어지고 원뱅크로 가야 돼요. 당점은 살짝 오른쪽 4시 27분 당점 하단입니다. 벤치 타임아웃 이후에 뱅크샷 노립니다. 자, 자세가 조금 먼데 네. 큐를 잡으면 안 돼요. 끝까지 팔로우를 깊게 넣어줘야 됩니다. 너무 연해요. 아. 자, 풀렸다고 했죠. 조금만 더 강렬한 눈빛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네. 살짝 눈빛이 풀어졌나요? 눈빛이 풀리고 예. 스트로크도 풀렸어요. 예. 자, 이 정도 속도로는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더 세게 가야 돼요. 엄청난 속도로 출발해야 되는데 자, TS 샤프 프라닥은 이제 세트 포인트까지 두 점 남겨둔 상황입니다. 용현진 선수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바깥 돌리기. 자자자, 키스 빼고. 네, 키스 빼고 그대로 같이 빼요. 아, 같이 뺐어요? 한 가지만 빼면 되는데 자, 조금 더 당점을 빼고 짧게 좀 더 가야 더 포쿠션으로 가야 더 유리했던 배치인데 너무 평범하게 회전력이 같이 살아가는 그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다시 기회는 휴원스에게 넘어왔습니다. 네. 김세현 선수. 이번 3이닝이 마지막 이닝이 되지 않을까도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괜찮아요. 밀렸어요. 엄청 가나요? 가나요? 네. 갑니다. 점점에서 동점 만들어냈다. 7대 7 동점을 만들어냈다. 김세현. 자, 이번 김세현 선수의 이 더블 쿠션은 어떻게 보면은 자, 이런 느낌이에요. 비록 최민 선수 잘해주고 있지만은 내가 그래도 리더다. 리더 역할을 마무리는 내가 하겠다는 그 강한 집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옆 돌리기 섬세한. 자, 됐어요. 통했어요. 깔끔해요. 들어갑니다. 김세현 선수가 세트 포인트에 도착합니다. 자, 섬세함을 한번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또 한 번의 과감함으로 세트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초이스예요. 어떤 초이스죠? 멀리 있는 바깥 돌리기와 바로 옆에 있는 자, 노란 공의 옆 돌리기인데 문제는 옆 돌리기는 살짝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자, 이 바깥 돌리기는 키스를 한번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서 키스를 조심해야 돼요. 일단 키스 빼면서 김세현 선수가 경기를 끝냅니다. 자,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여자 선수인데 자, 다시 1대1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바깥 돌리기를 이 부드럽게 키스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자, 기가 막혀요. 네.